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. 형제가 없어서. 형제란. 형제란 건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가장 좋은 친구 같아요.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대화를 해도 잘 통하고 또 서로의 마음을 가장 잘알수 있는 제일 친한 친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치킨은 평생 떼놓을 수 없는 형제보다 더한 친구죠. 네. 저에겐 형제가 아직 없어요. 음악은, 언제 어디서 들어도 정말 너무 좋고, 또 내가 언제나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요. 제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음악 하나만 있으면, 노래 하나만 있으면,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그런 생각만 있으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저한테는 떼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여기서 온유의 추천 음악 하나 할게요. 추천 음악이요? 요즘에는, 네. 요즘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가 있었는데, 그 노래를 브라운 아이 소울 정엽 선배님 때문에 알게 됐어요. 컬러링으로 쓰고 계시더라고요. 제가 굉장히 좋아서 여쭤봤는데, 프린스의 뮤지컬러지라는 노래예요. 굉장히 비트감 있고, 또 뭔가 조금 제가 크게 이렇게 듣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듣고 있으면 혼자 굉장히 막 공연장에 온것 같고, 그런 신나는 그런 음악 같아요. 너무너무 좋고.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. 두부. 두부 단백질 덩어리죠. 제가 참 좋아하고요. 두부라는 게 갑자기 두부 왜 나왔을까? 제 별명이 두부. 왜 두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. 부드러운 이미지 때문에 네. 두부라고 많이들 부르시더라고요. 저한테 두부는 먹는 거죠. 네, 먹는 겁니다. 네. 마지막 키워드입니다. 온유에게 샤이니는? 샤이니. 치킨보다 소중한 뭐제 몸이죠, 뭐. 네. 멤버들 다 너무너무 좋고 정말 없어서는 안될것 같아요. 이번에 기사도 나왔는데 제가 MC가 됐어요. 많은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저도 살짝 MC로 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제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요. 또제 목소리가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나중에 라디오 DJ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. 또 연기 같은 거나 많이 많이 도전해 보고 싶어요. 사극 이쪽은 어때요? 사극 잘 어울릴까요?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되는 대로 네. 기회가 닿는 대로 해볼 수 있으면 정말 다 해보고 싶어요. 더 인터뷰에서 만나본 온유였습니다. 여러분 어떠셨어요? 저는 오늘 굉장히 재밌는 하루가 될것 같은데요. 오늘도 공연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은 재미와 감동 드릴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저 샤이니 온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샤이니도 잊지 마시고요. 감사드립니다.